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까 지성학원 쪽에서 제가 끊었지요. 그걸 건너왔습니다. 지금 예, 팀앱으로 찾아서 예, 위치를 확인하고 해야하고 이제 아 나왔네요. 명장 중앙미에서 아까 버스, 말버스 지나가는 길이었죠. 여기서 한 6,700m 가면은 네, 해아요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힘들게 살았습니다. 큰숲교회. 자, 제가 아까 저 탑차 나오는데 보이세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끊었죠. 아, 끝났습니다. 인간포토를 지금 팀앱을 하다가 자동차가 아니고 도보로 팀앱을 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네. 이제 뭐 해아요고는 한 6,700m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네. 아, 덥네요. 모자를 벗고 이제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큰 숲교회. 29번. 금정 공영 차고지에서 한창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무슨 학교인 것 같은데. 말버스. 제가 예전에 뭐 해아요고가 뭐 산에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1번 아까 복천동에서 본 말버스 동전 저 이쪽이 버스가 다니는 길 맞습니다. 말버스 길 고물상 고물상 명장 1 지하센터가 있네요. 10년식인데 명장일동 행정복지센터. 자, 통장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지원 바랍니다. 369 갈비짬뽕. 369 갈비짬뽕. 짬뽕 갈비. 갈비짬뽕 궁금한데 여기서 여기는 희편한 세상이고 해아요고를 횡단보도를 건너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지나가네요. 그쯤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는데. 게이샤 해아요고 다 온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찾았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해안여고 보이네요. 생각보다 멉니다. 보이세요? 저기 보이시죠? 여기, 예, 해안여고 맞습니다. 생각보다 멉니다. 예, 옛날에 우리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이 들어서 가지고 예전에 뭐 저는 이쪽을 잘 모르니까 예전에 오신 분들 사신 분들은 또 격세지감이라 감이 가시럽겠네요. 해야구를 지금 거진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케이샤 제가 이쪽 길을 거진 처음 와서 뭐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냥 하여튼 뭐 해야하고 나오신 분들이나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이편한 세상 감회가 새롭거나 좀 격세지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6-1번 마을버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동력에서 타시면 됩니다. 승승 삼겹살.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155번. 서동 가는 버스. 용당동 방향이네요. 명장 시장입니다. 부산 제자교회. 자, 이제 케이샤 한번 엄청 많이 걸어왔습니다. 푸짐한 곱창. 곱창 아무튼 맛있죠. 땡길 때가 있죠. 정력이 좋다네요. 헐. 자, 저 나무 보이는 저쪽이 해야하고 온 것 같습니다. 나갑니다. 신호 대기 중이라서 그냥 찍습니다.
신학교 연기라. 아, 이게 동네 고등학교에서 해가지고 바로 그냥 산만 대충 올라가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산이 아닙니다. 이 딴 동네입니다. 딴 동네. 이 동네고 여기는 명장동이고. 네. 신호학교네요. 자, 해알고 참 저도 궁금한데. 바뀌었습니다. 아. 자, 나아갑니다. 회화 여자중학교네요. 회화 여자고등학교도 있겠지요. 보시라나. 회화 여자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예. 표정을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자, 뭐 포크레인 또 나오네. 자, 하야 요정을 나오신 분들은 또 감회가 새롭다고 제가 올라가서 교정을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약간 고바입니다. 아까 해와 요구가 이 정도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6,700m인데 이건 해와 요중이네요. 자, 결국 해와 요구를 또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이샤. 자, 오르막길입니다. 뭐 이런 분으로 와야죠. 소나무 대나무가 있네요. 자, 해와 여중입니다. 해와 여자 중학교. 해와 여자 고등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자, 전경을 찍겠습니다. 해와 여중입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학교 초기 한번 써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초기 새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소나무.
너무 냉정하죠. 그냥 예, 안에도 안 들어가고. 코로나 보세요. 출입 통제. 자, 이 정도인 걸로 지금 양해 바랍니다. 네. 자, 해와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해와 요 중 해와 요거 뭐 두 개 다 같이 찍는 게 낫겠죠. 예. 15분 지금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자, 자 뒤로 백 하면서 백스텝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와 여자중학교 나오신 분들은 네, 좋은 추억 예, 만드시고 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와 여중이 이제 해와 여고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이 정도 거리가 아닌데 지금 제가 지금 놓친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걸어왔어요. 약간 제가 6,700m에 도착한 중인데. 인철이죠. 자, 마지막이다. 정경까지 함께. 해와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웬만하면 학교 표시가 좀 많이 나있으려니 뭐 생각보다 표시가 없어요. 학교에 대한 해와 요즘은 찾았고 골프고등학교 말씀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분한테 물어봐야 그럼 말씀 좀 해와 요즘 말고 해와 고등학교는 어디 있어요? 아 요거예요. 예. 요로 요서 저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아, 그 충무고등학교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예. 그 옆에 보세요. 아, 맞은편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또 어르신 또 자극해 주시네. 여기서 아까 횡단보도 아까 많이 신호 기다리는데 거기서 예, 신호를 건너지 말고 아까 그쪽으로 꺾어 갔어야 됩니다. 예, 보시면 압니다. 예. 생각보다 거리가 멀네요. 아까 저기서 700m 도착이라 돼 있었는데 거긴 뭐 1km 넘게 걸은 것 같습니다. 신호등 개발하시기 오래 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이제 드디어 해와 요거를 오늘 찍고 아, 아 이제 길이 있었네 이런 자, 케이샷 한번 해볼게요. 못 끊었지만, 케이샷. 네. 저기 무슨 고등학교 한 게 보입니다. 네. 여기도 뭔가 학교 관계 있는데 명장로
80번 길. 아까 어르신 말한 게 무슨 남자 고등학교고, 저기 해하고 고등학교인가? 아, 충녀고등학교네요. 저기는 충녀고등학교고, 그쪽인 것 같습니다. 초기 왔습니다. 해야 학원이 있네요, 여기. 그러면은, 자, 페이샷. 자, 요쪽이 이제 해야 요중이고, 이렇게 뭐 영화 멘션 있고, 충녀고등학교 있고, 이쪽으로 GS25,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자, 대충 해야 요거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걸 거겠습니다. 아까 왼쪽은 충녀고등학교 있으니까. 맞을 것 같죠? 드디어 해야 요거를. 아니네요. 충녀중학교네. 죄송합니다. 충녀중학교입니다. 충녀고등학교죠. 자, 압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충녀중학교도 찍을까요? 들어가도 됩니까? 찍는 게 얘기겠지. 왔는데. 충녀고, 충녀중학교. 다 찍습니다. 충녀중학교입니다. 여기 충녀고등학교에 있네. 충녀중학교. 자, 뭐 학교 다니신 분들 기억나시겠네요. 제가 충녀중학교입니다. 식수대. 자, 충렬중학교. 자, 충비관. 네. 충렬. 충렬중학교입니다. 자, 네, 충렬중학교 나오신 분들이나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한번 추억에 잠겨보십시오. 팍팍! 아, 여기 멋진 곳이 많네요. 우리가 모르는 꽃이 많아요. 보십시오. 이런 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찍겠습니다. 충렬중학교입니다. 학교 옆에 주택가가 있어서 좀 등하굣길이 좀 시끄럽겠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가정집이네 바로. 자, 이게 지금 충렬중학교, 충렬고등학교인데 새끼리 있을까요? 여기는 충렬중학교, 이거는 충렬고등학교로 네, 생각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155번 지나가죠. 자, 15분 안에
해야 요구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거진 충녀고등학교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서 예, 내려왔죠. 저쪽 길에서 해아여중에서 내려왔다가 충렬중학교 보고 충렬고등학교 앞을 갑니다. 네. 해아여고를 찾아야 되니까. 오래됐네요. 자, 여기 충렬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뭐 폐쇄가 돼 있네요. 뭐 안타깝네. 네. 외분실일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충렬고는 아쉽게 유감. 자, 이런 거를 충렬고입니다. 폐쇄가 돼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자, 충렬고등학교 좀 이동하십시오.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 위에 뭐 한 개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저기 해와 여자고등학교 아닐까 싶습니다. 초기. 자, 아니, 혹시, 아니, 도서관인가? 자, 이거는 충렬고등학교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해와 여자고등학교. 네, 드디어. 아, 반갑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자, 이쪽 길 연등이 달려 있고, 이쪽은 지금 왼쪽 이거는 충렬고등학교. 네. 155번이 지나갑니다. 소동에서 용당 왔다 갔다. 자, 이 기억해. 자,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바뀌면 건너가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 뭐 충렬탕 같은 것도 목욕탕도 보이고. 아, 힘들게 찾았습니다. 자, 차가 또. 자, 이 또 해아여자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자, 추억과 감회. 네, 동네가 많이 바뀌었죠. 네, 저도 처음 오는 거라서. 자, 무단횡단 하겠습니다. 자, 바람불 바뀌었네요. 드디어, 아, 다 있네. 해와 여자고등학교, 해와 초등학교, 해와 유치원, 해와 어린이집. 그리고 왜 부산에 해와 여자고등학교일까요? 서울에 해와동 맞죠? 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이름 좋죠. 해화. 예. 자,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아, 또 다친 거 아니면 모르겠네. 자, 한번 구경하십시오. 예. 기억나십니까? 자, 앞에는 충렬고등학교입니다. 다쳤는지 모르겠네.
초등학교, 해야 유치원, 해야 어린이집, 해야 여자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또 네, 감회에 빠지시고 옛날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요. 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과거 기억에 조그만한 미소라도 모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또 다친 거 아닐까요? 제발. 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부산 어린이 문화회관입니다. 이런 데가 있네요. 이쪽이 해아 초등학교, 해아 유치원 오른쪽 두 군데고 보시죠. 해아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드디어 아 꿈에도 그리다 동네 고등학교 바로 위에 산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몇 개를 모은 것 같습니다. 자, 추억에 또 잡히신 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찍어드리겠습니다. 해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자, 운 좋게 이렇게 학교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입장이 안 됩니다. 해와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실 입고 나옵니다. 제가 안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전경만 찍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올라오죠. 예, 올라야 됩니다. 뭐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들은 조금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학교를 빙 둘러서 교실로 들어가겠죠. 해화여자고등학교. 아,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자, 해화여자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예, 이쁜 추억, 예, 과거의 학창시절 떠올리면서 행복한, 예, 해상의 동영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학교 올라갈 때 이렇겠네요. 이렇게 올라 힘들게 올라갔겠네요. 이렇게 아휴 고생했겠네요. 네.
초등학교도 한번 찍을까요? 초등학교입니다. 해와 초등학교 나와서 뭐 이 근처 다니고 해와 여자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겠네요, 맞죠? 해와 초등학교입니다. 해야 뭐 어린이집 같습니다. 예. 해와 무한 상상관 어린이집이라서 상상관이라도 있네요. 제가 나오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팍팍. 감사합니다. 해와 유치원. 충렬탕. 자, 저기는 예전 아파트를 지금 재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은 거진 창문하고 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샷이나 창문이 없죠. 예. 재개발 허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와여자고등학교 앞에 내려오는 길에 전경을 한번 게이샷으로 찍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건강하세요. 추억은 아름다운 겁니다. 잘 간직하시고 행복한 추억 기억 많이 만드십시오. 팍팍! 감사!